안녕하십니까. 대성테크 대표 최윤호입니다. 저희 대성테크는 선대에 물려받은 업체로서 개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해서 제가 세상에 없는 것 처음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주물 매너에 대한 것보다 우세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신기술을 또 받게 되었고 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많은 장관 표창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매놀 뚜껑은 폴리머 재질로서 주물 매놀 뚜껑보다 무게는 5분의 1 가볍고 경량합니다. 노킹 장치를 우리가 만들고 특허도 출원하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주철이 전파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래도 저희 제품이 전파 소통이 전혀 문제없고 전파 소통이 아주 원활하다 하는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혁신 제품이 과연 여기 먹힐까 하면서 도전을 하였는데 거기에 신청해갖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혁신 제품이 선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였고 또 규제도 우리나라의 매놀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콘크리트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을 혁신 제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선정됐다 하는 것을 알리고 제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등재돼갖고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서 이 친환경 쪽 ESG 경영을 하는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가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시범 테스트를 거쳐서 많은 곳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의 기술 인증을 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의 가장 지중화 시설물에 유리한 제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성테크로 인해서 IoT 디바이스 업체들이 많이 산업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